어제 제가 그 황현 누구죠? 황연필 이라고 하는 젊은 분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쭉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어제 미처 얘기를 못 하고 중간에 뭐 16번째인가요? 그거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 최능진이라는 분이 출마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동대문 갑군가요? 동대문구에서 붙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그것을 가지고 뭐이 최능진을 말하자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나 비리처럼 장황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국민방위군 사건, 또 무슨 뭐 여순 반란 사건, 제주도 4.3, 뭐 4.19, 뭐 온갖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현대사의 비극들 전부를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인 것처럼 진술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봤습니다. 그 현대사를 다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그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그거를 봤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떠들었나 하고 쭉 보니까 그야말로 현대사의 굉장히 국제관 문제들을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 친구들이 이승만 덕분에 6.25 때 목숨을 건지고 자유세계에서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들었어요. 참 신나게 떠들고 있네. 그 자유는 누가 준 거냐? 그 자유야말로 이승만이 만들어 준 거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능진이라는 사람이 이승만과 격돌을 하려고 나갔는데 이승만 때문에 말하자면 후보 등록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 고초를 겪으면서 겪었다. 이승만의 포악한 행위다. 그럴까요? 이 최능진이라는 친구는 원래 그 주미교포입니다. 미군을 따라 들어왔죠. 미군을 따라 들어와서 미 군정청에 말하자면 통역도 하고 관리를 했습니다. 미군 통역관이었죠. 횡포가 미군을 등에 업고 난리였겠죠. 간단치 않았겠죠. 신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친구 결국에는 동대문 갑구에 국회의원이 되겠노라고 출마했습니다. 근데 그 황연필 강사죠. 그 황연필 강사가 써놓은 글을 잠깐 보면 이승만의 라이벌이었다. 무슨 이승만의 라이벌이에요? 이승만은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해방 후에 우죽순으로 생겼고 국가를 참칭하는 모든 정치 조직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놓고 시작하는 디폴트 값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일단 무조건 우리 조직에도 대통령, 저 조직에도 이승만 대통령. 뭐, 에? 결국에 제일 큰 조직이 이제 그 여운형, 박헌영이 만들었던 인공이라는 조직이죠. 인민공화국. 거기도 대통령이 이승만이었어요. 김일성 국방장관. 예? 물론 뭐그 좌익이었으니까 김일성 좋아했겠죠. 그래도 미국 살다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이승만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국회 투표, 국회에서 자유 투표해가지고 90몇 프로로 대통령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구 6%인가 이랬죠. 뭐 최능진이가 이승만의 라이벌이다. 에라이 여기 딱 맞는 말이 에라이죠. 라이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경찰을 동원하고 조작해야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근데 이제 밑에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잘못들을 저 지금 이 최능진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의 경찰이 발포한 4.19. 저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가 제주도 4.3과 관련해서 양보할 생각은 전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국민방위군 사건, 많은 말하자면 방위군으로 나섰던 젊은 청년들이 굶어 죽었거든요. 보급이 끊어져 가지고. 근데 그 보급이 왜 끊어졌나? 언놈이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건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사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크지도 않은 돈을 횡령했거든요. 그래서 병사들이 굶어 죽은 사건이에요. 추운 겨울에. 그 이승만 책임은 아니죠. 물론 모든 것은 다 이승만 책임이죠. 뭐. 이승만은 하느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모든 문제는 다 이승만 책임이다. 그 이승만이 동대문 갑구에 출마를 했는데 갑구 맞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갑구에 출마를 했는데 그 가만 놔둬도 당선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또그 경찰을 비롯해서 당에 또 일부 이제 충성군자들이 있죠. 그 최능진이라 내가 이승만을 이겨보겠다라고 나서서 이제 깝죽대고 어디 가서 막 떠들고 하니까 야, 저놈 출마 못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밑에 그 이승만에 대한 충성, 과잉 충성군자들이 나서가지고 이놈 자식 어디다 대고 감히 이승만 대통령에게 도전해 하면서 말하자면 출마를 방해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사회의 낙후성이죠. 정근대성, 봉건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이승만 대통령 어떡하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도적으로 국민을 가르쳐서 그 봉건성에서 깨어나도록 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갓 독립한 국가예요. 사실상 일제 때 식민지 근대화의 일본이 억지로 당겨서 근대화된 일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봉건 사회적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능진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지역구에 같이 출마해서 내가 이승만을 이겨보겠다고 막 이제 유명해지려고. 막 이제 최능진은 아무런 국내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다니니까 이제 이승만의 충실한 이제 충성군자들이 저놈이 어디라고 감히 하? 이제 이런 겁니다. 하고 나서는 바람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게. 아니, 그걸 이승만의 잘못이라고 뭐 서른 몇개 있는 거기에 떡하니 또 넣어놨어요. 그런 식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제주도 4.3 사건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란이요, 폭도였죠. 근데 그 반란과 폭도를 잡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빨치산 운동은 기본적으로 그 빨치산 운동과 그 빨치산들을 품어 안고 있는 민중과 구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논란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빨치산 전투 요원이 총 쏘고 총을 숨기고 집에 뛰어들어가면 그 집의 아들인 겁니다. 그런 거죠. 그게 원래 비정규전의 본질입니다. 구분이 잘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전쟁에서. 병원 밑에 가보니까 하마스 본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유엔의 구조, 유엔의 자선 요원들이 백몇 명이 하마스 요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구분이 잘안 되죠. 하마스 군인을 죽이려고 총 들고 따라 들어가니까 유엔 깃발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쏜다? 그럼 유엔 직원을 쏜 게 되죠. 그게 원래 비정규직은 비정규전은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반란군을 남로당 반란군을 따라서 동네를 포위해서 들어가는데 조그만 초가집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집 아들이죠. 어떡할 거예요? 필연적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폭발하고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그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말하자면 다 구제됐죠. 그런데 그 제주도 4.3을 가서 진압을 하라고 여수 순천에 14연대인가요?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도팔치산들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 못 간다 하고 반란을 일으켰죠. 그 진압 안 하고 어떻게 했죠? 그 4.3 여순 반란 사건을 진압을 하고 군대에 들어와 있던 빨치산들, 그 집단 월북 사건도 막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 좌익이 많았죠. 그 군대에 들어와 있던 빨치산들을 정리하는 소위 숙군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숙군 작업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숙군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6.25 전쟁 때 전쟁이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숙군 작업을 안 하더라면, 거기 황강사의 그 잘못한 것 중에 숙군 작업은 안 들어있더라고요. 숙군 작업도 잘못한 거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면, 뭐 여순 반란 사건에서 뭐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숙군 작업을 통해서 군대를 청소를 안 했더라면 6.25 때 김일성이가 내려오면서 아마 다 만세 불렀을 겁니다. 숙군 작업을 통해서 6.25 전쟁 준비가 비로소 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내려왔을 때 군대들이 그래도 대우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어요. 전투를 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그게 이, 그, 헌법 개정입니다. 이 195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4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54년 11월 달에 그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유진호 박사가 만든 제헌헌법을 개정안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3선 연임 제한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서 부통령제로 가고 이기붕이죠. 그 다음에 경제조항들을 쭉 바꿨습니다. 이 헌법상 경제조항들을 쭉 개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4.4오입 개헌이라고 불리는 이승만 정권의 여러 가지 잘못한 것 중에서 꽤 그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4.4오입 개헌이라는 겁니다. 그날 개헌을 하는데 말하자면 규정을 위반한 엉터리 개헌이었다. 절차를 위반한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재적 의원이 2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하려면 3분의 2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203명 곱하기 3분의 1을 하니까 135.33333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통과선은 몇 명이라고 봐야 되느냐? 135명이라고 봐야 되느냐? 136명이라고 봐야 되느냐? 이제 이런 논란이 생겼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보면 136명이라야 한다. 왜? 3분의 2 이상이니까. 근데 이 3분의 135.3333명, 0.3명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죠. 0.3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명이거나 없거나입니다. 있거나 없거나. 0.33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투표로 했어요. 투표로 했는데 실로 공교롭게도 135명이 개헌안에 찬성을 하고 60명이 반대를 하고 7명이 그 기권을 하고 한 명이 무효가 됐는데 나중에 여담입니다만 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부가 있는데 나는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옆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야 입구자가 있는 거를 찍어라. 사각형이 있는데 그걸 찍으면 된다. 하니까 들떡 들어가서 보니까 가에도 입구자가 있고 부에도 입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본인이 원하는 거는 가였어요. 나는 가를 찍고 싶은데 이겁니다. 근데 가부 둘다 입구자가 있거든요. 그 한자를 모르니까 어디를 찍어야 되냐고 고민하다 결국 무효표를 만들어 말았어요. 이 사람이 찬성으로 왔더라면 136명으로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는데 135명이 되고 이 사람이 무효가 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돼? 근데 이 문제는 집권당에서 134.4, 100.3은 버리고, 점삼은 버리고, 반올림이 안 되잖아요. 그 반올림이 되면 136명이라 할 텐데, 야, 135명을 3분의 2라고 보느냐? 136명이 3분의 1을 넘었다고 보느냐는 토론을 하다가, 야, 사람은 0.3이라는 게 없으니까 버리자. 이거는 0.5가 안 되니까. 버리면 135명이 정족수다 하고 통과를 시켰다고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엉터리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헌정사에 굉장히 재밌는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이 법에 의해서 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마산에 있는 경찰이 이주열이라는 학생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학생을 최루탄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어떻든 죽이려고 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든 쏘았는데 얼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다른 음모론도 또 있습니다. 그게 진짜냐 아니냐 뭐 말도 못하는 음모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학생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쏘아라, 죽여라, 지시하지 않았죠. 그러나 책임은 지는 겁니다. 그게 정치잖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로에 비기면 그분이 너무나도 큰 성공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들에 비기면 그 많은 흠결들은 오히려 인간적 흠결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고집이 정말 센 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말할 수 없는 고집을 갖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화합하고 소위 우리가 아는 굉장히 인격이 온화한 다 품어주는 이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격이 꼬장꼬장했죠. 그랬기에 그분이 그 긴 세월을 외교 독립 하나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켜왔고, 그래서 해방공간에서 우뚝 선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을 모시려고 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그 국방을, 미국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라 하고 우리가 위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개발하는데 정말 미국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었고, 자유사회의 말하자면 적자가 되어서 이날 이때까지 큰 복락의 구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그 사소한 흠결들이 있지만 그걸 밝혀내가지고 이승만 죽여라, 그건 이제 북한 애들이 하는 거죠. 왜? 이승만에게 졌으니까. 이승만에게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서 이승만에게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흠집내기를 이때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승만이다 별별 욕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금 젊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작은 흠결들을 가지고 이승만을 무너뜨리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승만은 긴 정치운동 과정에서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승만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서로가 가져가야 운동이 되니까, 굶으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놓고 싸웠죠. 그 돈을 놓고 싸운 문제를 가지고 이승만의 책임으로 천만해요. 무슨 이승만이 책임을. 그런 거는 다 입장이 똑같죠. 오늘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는 헌법개정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날 개헌의 헌법도 일부 경제조항들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이 우리나라 헌법은 사회적 민주주의였습니다. 왜 자꾸 유진호 박사 본인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제헌헌법은 현대 사상의 큰 흐름인 사회적 민주주의를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반영한다.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균형 있는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적 자유는 이 사회 정의나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한계 내에서 보장하고, 자원, 천연자원과 자연력은 국유로 하고, 농지는 분배하고, 중요기업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고, 무역은 국가가 통제하고, 사영기업은 언제라도 국유 또는 공유로 전환시킬 수 있고, 기업 경영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 하는 게 헌법경제조항의 내용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위에 거 맨 첫 번 거 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정이 되었느냐. 그게 그 당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네, 헌법 85조 이하 조항들입니다. 85조, 86조, 87조, 88조, 89조까지인데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천연자원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 삭제. 모든 중요 산업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는 조항 삭제. 사영기업도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공유화 할 수 있다는 그 금지, 국공유화 금지. 사영기업은 사영기업이다. 그걸 왜 국가에서 빼앗냐? 금지.
경제질서조항은 존속했습니다. 농지분배조항도 존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자원국유조항이 삭제되고 산업의 국유조항 삭제, 사영기 민간기업을 언제든지 국공유로 할 수 있다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무역은 통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무역을 빠뜨렸군요. 예. 무역은 통제는 할 수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통제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소위 그러고 권력구조가 일부 개편이 되었는데요. 그게 국무총리제를 부통령제로 바꾸고 삼전연임제한을 폐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제헌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순수한 대통령제로 바뀌는 일종의 개헌을 한 겁니다. 거기에 국회는 반대했죠. 왜? 국회는 국회 권력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과 충돌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국회 권력주의자들에 의해서 탄핵당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권력 구조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박근혜, 이승만 대통령의 말하자면 헌법 개정이 이제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웃기는 방법에 의해서 통과가 돼요. 만일에 이 부통령제가 없었더라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선연임제는 크게 문제가 아니었고, 부통령제가 문제였을 겁니다. 국무총리라고 하는 국회에서 뽑는 것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회가 힘을 잃는다고 느낀 조항은 뭐 이승만에 도전하는 사람 자체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헌법 경제 조항의 개정이었다. 정치 조항이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논란들 속에 있었지만 지금 와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 경제조항에 대한 의 개정이야말로 정말 너무나 참 축복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